여기가 맞나? 원래 그 자동차가 나오고 이런 길인데 저 길인가? 맞아 맞아? 여기가 맞았나? 아 맞네 맞네 맞네. 예 저기 맞나? 아 불쌍하다. 그래 맞추지도 못하겠지만 너무 불쌍해. 대전 초콜릿도 없기 때문에 그딴 거 안 합니다. 아 몰라. 나 이제 다 편집할래. 아 다 편집할 거야. 도롱다크 이걸 어떻게 다 그냥 통짜로 올려. 아씨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200편은 너무 무리야. 편집을 해도 200편 나오게 생겼어. 화살인가? 그렇구만. 화살이 있었어. 이리로 쭉 가면 이제 자동차가 보일 겁니다. 유기농 농부야 고맙다. 고맙다. 이거 들으면서 잔다고? 그래서 세 편 올려놨잖아. 근데 오늘 진짜 올릴 게 없어. 예, 오늘은 진짜 올릴 게 없습니다. 원래 오늘 두 개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올라갈 것 같아. 아, 요즘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여기 이 길. 자, 저거 저거다. 여기 옆에 벙커가 하나 있고 거기서 잠깐 피로도를 올렸다가 한 방에 못 가니까 저 중간에 쉬었다가 저기서 가서 늑대산으로 가자. 진짜 늑대산을 게임 시간으로 한번 죽은 것까지 포함해서 240일 만에 가네. 여기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는데 전초기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비행기까지 가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내 목소리 잔잔하게 들리고 들리게 할 거면 그냥 그러면 되지. 전에 것들 막 보면 되지. 똑같은 거 계속 영상 틀어놓으면 나는 어뷰징으로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여러 가지 재생 목록 좀 걸고 이렇게 자고 막 그래야지. 아, 벙커. 일단 벙커를 들어가서 여기서 파밍할 수 있는 걸 일단 보고 여기서 이제 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비워서 작업대도 있고 바느질도 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바느질도 한 개 더 들고 가자. 자 이제 톱 들고 가야지. 이거 1kg인데 톱 들고 가야 됩니다. 침대 잠겨있어? 목소리 남친 삼아서 자는 거라고? 그거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쁘네? 아니 너 따위 것이 뭔데? 내가 나... 그럼 너 막... 나하고 막 진짜 막 유튜브 보면서 뽀뽀하는 상상도 할 거 아니야. 아이씨 소름돋아. 그러면 여기서 피로도 때문에 29.87kg 2시간 잔다. 됐다. 이 정도면 한 방에 갈 수 있겠지? 여기서 중간에 한번 쉬고 가자.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그냥 바로 그냥 골로 가는 거야. 이거 한 번에는 못 올라갑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가능할 것 같은데? 어, 가능하네, 가능하네. 지난번에 어떻게 못 올라가지? 어, 한 번에 되네. 옛날에 그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만 땅으로 해도 못 올라갔거든? 와, 이거 하나 올라왔다. 피로도가. 어, 패치 이후에 이게 한 번에 올라올 수 있게 된 것 같은데? 만 땅으로 해도 못 올라갔는데? 어, 여기는 캐비넷이 없네? 아, 여기다가 덧 깔아 놓으면 대박이겠네. 어, 여기 토끼 덧 넣으면 이건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겠어. 근데 거리가 좀 있어서 그렇지. 저 호수하고. 여기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을 거야, 아마. 아, 찾았다. 여기다. 아, 여기, 저기 토끼 돈 넣고. 그러면 이제 레시피 딱 정해졌네. 예. 자, 여기가 이제 제가 살아야 될 집입니다. 늑대사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난이도 높다는 기쁨의 계곡도 집이 그래도 있는데, 집이 꽤 많은데, 예, 여기는 이제 전초기지라고 삼을 만한 곳이 여기 한 군데, 유일한 곳. 네, 그나마 이곳도 어, 일단 문짝에 군영이 뚫려 있어가지고. 예. 자. Best be prepared for anything. 하지만 기본 장비들은 꽤 있지. 자, 장작들과 일단은 나무 숙량이 있는데 여기다 장작들을 떨어뜨려놔. 기본 장작들은 여기다 떨어뜨려 놓고. 그리고 서바이브 칼 내구도가 88 88이니까 장총 손질 도구 뭐 기타 등등 이제 쇠톱 하나 가져왔지. 그리고 밧줄이 있습니다. 화살 하나 있고. 일단 당장 먹을 것들을 이제 찾아야 되니까 우린 생고기를 밖에 놔둘 필요가 있어. 생고기는 없네. 이거라도. 자,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죽들이 많이 필요하거든. 내가 다 수제 옷을 입고 와서. 크리스탈 호수. 그리고 낚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린 저 산을 올라야 되는. 저기 비행기 있지, 저기. 저기 비행기 저거 있잖아. 우린 저기가 목표야. 저기 어마어마한 그런 게 있어. 머리를 맞추려면 살짝 앞쪽으로 가야지. 아. 맞았다. 아닌가? 아! 좀. 아우! 어, 어떻게 저렇게 살짝 빗나갈 수가 있지? 크게 빗나가도 이렇게 쏠 수밖에 없어. 예, 이게 크게 빗나가는 건데 이렇게 쏠 수밖에 없어. 얘가 이리로 오면. 어! 아! 제끼, 제끼. 저리로 가면 나야 좋지. 저리로 가면 늑대 가지. 아, 화살을. 야, 한 마리는 크게 잡아야 된다, 저거. 봐봐, 요 근처에 지금 다 떨어졌잖아. 얘는 여기 있었는데, 여기. 여기만 다 빗나가, 어떻게. 화살 이게 다니? 이게 단가? 더 가까이 가면 봐봐 멈추잖아. 저러니까 아 늑대다. 늑대 쪽으로 유인하면 된다. 기어서 안 잡아. 못 잡아. 그렇지 그렇지. 늑대 늑대 가지. 자, 늑대 가는데 저 새끼 존나 바보야. 늑대가 저런 화 당연히 저렇게 가지. 아 쟤 왜 이렇게 오리버리까지. 그럼 내가 저 그 제 뒤쪽에서 할 수밖에 없네.
원래 옛날에는 이렇게 안 갔거든? 이렇게 가면 어떻게 잡어? 이렇게 하고 늑대가 보자마자 존나 달린단 말이야. 근데 늑대가 저렇게 가면 당연히 못 잡지. 지금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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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온다, 온. 저기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니가 머리에 맞으면 어떡해. 난 쟤를 잡아야 되는데. 니마, 니마! 예, 어쨌든 나는 기생충은 이제 상관없으니까 좋아. 지난번에 어떤 놈이 앉아서 가라고 했으니까 나 앉아서 한번 가보겠어요. 만약에 앉아서 가서 이게 앉아서 이게 속도냐 이게? 화살 한 발 어디 있는 줄 알아. 이게 속도야? 예, 접근은 되는데 이게 화살 시위를 달리는 시위를 쭉 당기는 동안 제가 팍 하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 도망가면 머리를 맞추려면 내 쪽으로 오던가 옆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 곰이다. 어? 쟤 못 봤어. 이 뒷머리 맞추는 게 정말 힘들거든 말인다? 개새끼야. 왜 정확히 조준해도 안 맞냔 말이야. 아니, 저 어디에 맞춰도 어, 그렇지. 나에게 마지막 기회. 나에게 마지막 기회는 화살이 없다. 젠자.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임마. 어, 존대 볼테야? 어? 나 오늘 기분 별로 안 좋거든. 왜 니네들만 그러냔 말이야. 사슴고기가 얼마나 임마 칼로리가 100칼로리나 더 나가고. 봐봐, 다 여기 똑같은 데 맞았어. 뭐야? 저 죽은 건 니네 아버지야? 어, 화장실! 너 운 좋은 줄 알아? 예, 건강 상태 94%인 거 보니까, 예, 저런 이제, 그, 늑대들은 이제 이윤석 늑대. 예, 힘이 별로 없지. 자, 고기를 5.5kg. 자, 내장을 다 가져갑니다. 약골이거든, 쟤. 그래서 이제 건강 상태가 뭐 얼마 안 되는 거야. 자, 드디어 그놈이 왔다. 아버지 오기사에 고맙다. 자, 이놈이 왔어, 드디어. 우리의 주적이 왔다. 저거 하나면 어, 화살 하나 이쪽에 있는데. 저거 하나면 우린 먹는 거는, 어, 애정결핍이 이부조 기사한테, 어, 이부조 기사 고맙다. 여기 근처에 화살 하나 날렸는데. 그 화살 잡아야 되지? 그 화살 어디 갔니? 좀 많이 튕겼던 걸로 기억나는데. 와, 또 화살을 못 찾겠네. 이보시오. 여기 왜다. 이리로, 이리로. Come here. 그렇지. 좋아. 이제 거리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아니야, 아니야. 조금 더, 조금 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놈만 잡으면. 그리고 이렇게 경사된 곳에서 만약에 내가 화살을 쏘는데 쟤 지금 어리버리 까거든. 어리버리 까거든.
얘가 올라올 수 없는 곳. 저 여기다. 추적이다. 아니 왜 내가 올라갔냐면 얘가 올라가다가 저거 못 올라와. 그럼 이 바위를 이용하면 되지. 아 진짜 맞추기 어렵다 이거. 날 인지했나? 위험할 것 같으면 이 바위에서 쭉 하고 떨어집니다. 그렇지 그렇지. 왜 안 와 인마. 일로 와. 준비해라. 마스터 하나 먹고. 아니 자 우리 집으로까지는 안 올 거야 얘가. 한방 싸움이거든.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 꼭대기에서 기다리다가 아 빨라. 와, 그렇게 앞에서 썼는데도. 네, 일단 죽고 저놈을 잡긴 잡아야 돼. 제가 포수 쪽으로 가서 더 유리하게 됐어. 바람 같은 소리를 잡았네. 네가 한번 해봐. 해보 마라. 진짜 이 활은 파크라이 그 활이 아니야. 조준경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어디서 단풍나무 말려서 만든 그냥 찍 그냥 어디서 뭐 애들 막 그냥 무슨 실로 달아가지고 만든 팔이라. 총게임 안 해봤죠. 총게임을 아무리 잘하는 놈이라도 이거 이 활 쏘보라고 하면 아 이건 진짜 해봤던 사람 많을텐데. 그래 저거다. 맞았다. 좋아. 됐어 됐어. 왜 그러냐면 얘가 길로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쟤를 이제 추적을 해서 이리로 와야 되거든. 얘가 이리로 와야 돼. 왔다 왔다. 다시 안정됐어. 이 바위를 이용하는 거지. 얘 딱 달려오려고 하다가 시스템상 이 바위에 이제 내가 저 뒤쪽으로 가려고 하면 얘는 돌아올 거란 말이야. 또 맞았다. 빨리. 좋았어. 그럼 다시 돌아가지. 그렇지. 자 화살 두 대 맞췄는데 저기서 또 이제 체조하고. 자, 곧 밤이 오기 때문에 얘를 빨리 잡아야 됩니다. 피 초기화된 거 아니야. 맞았어. 아! 살짝 저기 못 올라갈 거야. 못 올라갈 거야. 다시 돌아올 것이다. 제 몸에 화살 두 발 박혀 있으니까. 아까 두 번째 활 안 맞은 듯? 근데 왜 피가 튀었지? 멀리서 쏠 수밖에 없어. 안정되게 하려면. 가까이 쏘면 제가 등체 커서 맞지만 멀리서 쏠 수밖에 없습니다.
번째 맞았을 텐데 피가 튀었는데. 아닌가? 바람 불어서 더 짱나네. 맞았다. 확실히 맞았지.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그 두 번째 발이 맞은 걸로 판정이 된다면, 그러면 세 발인데 자 얘가 다시 와야 된다. 일목간이 4시간 피로상태 기절 직전이라니. 이제 걸어 다녀야 돼. 인내심 싸움이다. 공은 어디로 갔지? 아, 다섯 발 맞아도 안 죽어 쟤는. 머리를 제대로 두 방 안 맞추면 온다. 이게 또 안 맞았어. 아, 맞바람만, 지금 바람만 안 불어도 이동이 좀 수월할 텐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하, 여기서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예, 쉬었다 오든지 아니면 지금 두 발이나 맞춰놓고 이걸 그냥 돌아갈 수는 없거든. 상식적으로다가 어, 버리기엔 지금 너무 아까운 카드야. 화살을 두 발이나 맞춰가서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머리 한 발만 딱 맞추면 그냥 끝나는데, 머리나 목 한 발만 딱 맞추면 끝나는데 피로도 때문에, 피로도가 또 낮으면 화살 명중률이 떨어지고, 따라가자니 피로도가 너무 없고, 그리고 속도가 너무 느리고, 지금 피로도가 너무 낮으니까 속도가 너무 느릴 수밖에 없어. 저기 곰 저기 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승부 걸겠습니다. 발견했거든. 어, 곰 어디 갔지? 아, 사자 마늘에 진짜 곰이었는데? 곰소리 난다. 에휴, 이제 맞바람, 바람도 날 안 도와주고 있다. 저 단풍나무인가? 저기 있어. 좋아. 나 인지했지. 이제 방어막으로 쓸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나무다. 이 나무. 저 단풍나무인가? 이 나무. 자, 이렇게 가면 곰 못 올라올 겁니다. 네, 곰이 올라올 수는, 이게 각도가 안 돼. 최대한 가까이 왔을 때. 아, 가까이가 안 되네. 맞았어. 마지막 한 번 기회. 아! 와, 이게 가리네, 이게! 아! 나 점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나가니? 맞았지? 맞았으나 내가 여기 처박혀 있으면 얘 못 들어온다. 그렇지? 지금 세 발째 맞았어. 와, 이제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카드고. 지금 세 발. Carry much more. 또 한 발 어딘가에 있지 않니?
어, 한 발 저기 있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아, 피로도가 지금 날 미치게 만드는구나. 피로도만 아니면 여기 근처 어딘가에 화살 한 발 어딨니? 여기 여기 있네. 천천히 쏘는 게 안 돼 이게. 피로도가 낮으니까 더 안 맞아. 그렇다고 저 곰을 지금 놓치면 아 이거 힘든데. 자 늑대가 한 마리 오나? 뒤에서 곰이 달려오기 때문에 이거 맞춰야 됩니다. 꼭. 아하! 어 정말 빠르다 저 새끼. 쟤는 또 왜 저래? 잡으면 무려 30kg 가까이에 고기가. 이거 먹어라. 먹어 임마. 거기다 고기 떨궈놨잖아 이 새끼야. I think I need to lay down. 아 이거 돌아가야 된단 말인가. 아까 화살 어디 갔어? 화살 어디 갔지? 저기 있네. 아 네 돌아가겠습니다. 피로 때문에 이게 속도가 안 납니다.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 어 뭐야? 효도르다. 39%? 쟤 뭐야? 와, 39%. 지금 방금 이 공격으로 화살을 못 쓰게 됐어. 활을. 여기서 내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다 늑대한테 한 마리라도 걸리면 바로 끝나. 저게 단풍나무여야 돼. 무조건. 그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이게 단풍나무가 아니면 그냥 끝나는 거야. 단풍나무다. 아, 자작나무다. 어떡하지? 활이 없어. 활이 없는데. 아, 제작 씨 무슨 아주 몸이 레고야, 레고 그냥. 아, 이것도 어떡하나. 총을 안 들고 왔는데 총을 일부러 안 가지고 왔고 여기 아. 자, 건강 상태 37%인데 일단 돌아가서 자서 건강 상태를 일단 고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활이 없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뛰어댕기다가 내일 아마 이거 화살 세 발인데 아까 만약에 그게 맞은 걸로 판정되면 저기 하나 더 있네. 아닌가? 아 저거 아니네. 나뭇가지. 내일 단풍나무 찾아야 됩니다. 네, 게임 시간으로 내일 단풍나무를 무조건 못 찾으면 나는 그냥 끝나. 네 덤 만들어갖고 토끼나 사냥하면서 해야 되는데 토끼도 사냥 못해. 내장 없어. 내장을 말려야 되는데 그거 말리는 시간도 길고. 근데 아마도 제가 화살 세 발을 맞아서 제가 아마 죽을 거야. 야 세 발을 맞았는데? 출혈이 막 나가면서 그냥 피토하면서 막 침뱉고 죽는다니까?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그리고 죽고 나서 나는 활이 없더라도 거의 30kg에 육박하는 곰 고기를 갖다 가지고 와,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밖에 사러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계속해서 단풍나무를 찾으러 다닌다. 진짜 짜증나. 이 맞바람이 너무 짜증나네. 이거 봐. 왜 내가 가는 방향에 항상 맞바람이야? 내가 가는 방향에
일로 가면 여기서 불고 있어.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또 여기서 불어. 진짜 미쳐버리겠네. 쟤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내일 아마 죽었다! 신이시여. 아, 이게 무엇입니까? 예. 이것이 홍방장이다. 그니까 네 발 맞은 게 맞다. 아까 그 화살 튕겨나가는 그것과 피가 터졌어, 아까. 와, 또 집 근처에서 톡 하고 죽었어요. 돈대면 톡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배어. 우르사라 푸리. 자, 화살 다 수거하고 내일 꼭, 내일 너 죽을 올게. 어, 한 발은 또 어디서 떨구고 왔어. 반대편에 있거나. 이게 진짜 무료 배송이지. 아, 저 끝에서 죽어서 봐라. 우리 집 근처에서 죽어서 피로도가 너무 세니까 이게 아예 그냥 걷지를 못한다, 야. 난 해냈어. 난 해냈다고.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